오늘은 간세포를 살리고 피부병에 쓰이는 도깨비 바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국화과 식물로 전국 산과 들의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몸에 잘 달라붙는 습성이 있어 이름이 붙게 되었고, 흥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몸에 닿거나 긁히면 피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름은 까치발과 참기사리, 울산 도깨비 바늘, 바늘딱사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약명은 귀침초와 귀골침을 사용하며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뿌리와 실을 주 약재로 많이 씁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에 들어가고 간염과 황달 방광염, 부종 소변 불통 신장 질환을 이롭게 만듭니다. 맛은 매우 쓴 편으로 평안 성질을 지녔고 알칼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귀침초 추출액을 하루 10g을 탕제로 만들어 5일간 복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절염과 각종 염증 반응에 대해서 뚜렷한 소염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충수염과 설상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 귀침초 탕제를 3, 40g을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시켰더니 치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깨비 바늘은 간에 대해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광대학교 실험을 통해 간세포 보호 활성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귀침초에서 분리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비롯한 5종의 화합물에서 간보호 활성이 각 농도에서 유의적인 간세포 보호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낮은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알카로이드계 독성 작용을 보여 용량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귀침초는 간세포주에 대해서 간섬유화와 간암 등을 비롯한 간세포 보호 활성을 나타내어 간보호 치료제로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런 간에는 귀침초 전초 2, 30g에 물 1000ml를 붓고 발량으로 줄어들게 달여서 하루에 3회씩 나누어 공복에 마시면 간 기능이 이롭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많은 약품이 각종 질병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부작용 또한 널리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의약품 600종 이상이 급성 또는 만성 간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재인식되어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식물의 고찰과 실험이 많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귀침초는 백반증과 각종 피부병에 술을 담그어 먹었더니 한 달 만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반증은 피부에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인해 피부의 색이 소실되고 피부에 흰색으로 보이는 피부질환을 의미합니다. 때론 증상이 아주 심하면 모발에도 탈색이 되기도 하며 얼굴과 목 부위에 흉측하게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백반증과 무좀 피부병에는 도깨비 바늘 꽃과 줄기를 채취한 다음에 물에 깨끗이 씻어 3일 정도 그늘에서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용량 200g의 소주 30도 이상을 부어주시면 되고 3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하루 반잔에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만약 1개월 정도 마시면 흰 부위에 혈이 통하면서 백반증과 피부병 증세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4개월 정도 먹고 나면 백반증의 신체 전반에 걸쳐서 깨끗이 낫게 되는데 이 치료법을 통해 백반증이 나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쪽에는 진행이 아주 심한 사람은 정지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체험자가 있기도 했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손등과 각종 상처에 도깨비 바늘 잎으로 즙을 짜서 발라주었는데 피가 먹고 통증이 없이 상처가 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출혈에는 도깨비 바늘 즙액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필요시 사용하면 100%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피부 및 살에 외상을 입었을 때는 우엉에 즙액을 돼지기름에 섞어 함께 바르면 되고 알러지가 있으면 도깨비 바늘 즙액만 이용합니다. 악성무좀과 대상포진에는 도깨비 바늘과 애기똥풀을 술에 넣고 1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피부에 바르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 바늘에는 마비 증상과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계 미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도록 용량을 잘 지키셔야 하고 또한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임산부는 사용을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